내가 죽어도 주님의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열고서 눈을 벗어 그 선포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되고 신개발품들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흘러도 15년이 흘러도 지금까지 평생 거의 교회를 다녔는데 내 성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화를 요구하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에도 하는 짓이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좀 변화되었습니까?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무던히도 기도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남편이 볼 때는 이 아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가정에는 계속해서 고난만 계속되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아내에게 원망을 하면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예수 직접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믿음, 중보의 기도는 나를 도와줄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진단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드님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아이 키가 자라지 않아서 키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약 3만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단소증이 있습니다. 단소증이 뭐냐면 성장판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성장판이 멈췄나요? 사람은 계속해서 성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격의 성장판이 멈춰버렸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타성에 젖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판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성장판이 멈췄습니다. 은혜의 성장판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대표적으로 서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학교 출신이냐 보지 않습니다. 어떤 족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고향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유독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조건이 있습니다. 지시할 땅에 가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조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가면 이 땅은 하나님 약속의 땅.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모습은 신약에 와서 구약의 사람이 신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7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7장 4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시방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떠나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떠나라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최소한 100세 가까이 훨씬 100세가 넘은 그런 나이였는지 모릅니다. 먼 길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습니다. 어떤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은 특히나 죽음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열사의 사막, 가장 지구상에서 혹독한 사막 중의 사막인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머나먼 길입니다. 이곳을 여행을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아비 데라가 같이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여행길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했다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곳에 아예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같이 갔습니다. 조카 롯도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는데 하란 땅에 왔는데 이 하란 땅이 어디냐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이 고향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중간에서 그는 스톱됩니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같이 가다가 아마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같이 움직였는데 가다가 지쳐서 아니면 질병이 들었는지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란 땅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하시기를 하란에 가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비로소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방 이 땅으로 옮기셨다 말은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축복의 땅,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복에 거론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게 하시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게 하시는 그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란에 정체된 이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듣는 가나안 땅, 왜 그럴까요? 전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내게 데라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데라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은 데라 때문에 발목 잡혔습니다. 데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약속은 계속 주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 축복에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 믿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 했는데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질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내게 데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게 혈기의 데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혈기를 싫어하세요. 남을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비난하고 정죄시키는 것,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세상에서 육신적인 장락에 취해서 살 때에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데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왜 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여러 가지 데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때는 가나안 땅은 못 갑니다. 데라가 머물고 있는 하란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절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지 않습니다. 약속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데라가 비로소 죽었을 때에 그 아비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듯이 우리를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축복이 내게 있던 데라가 죽음에 데라가 버려지니까 데라가 끊어지니까 데라가 단절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린 교만에 데려가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사람 망칩니다. 집안에서 다투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화평을 사랑하시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서로 화목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는데 우린 자꾸 분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모습을 또 쳐다봅니다. 창세기 1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되도록 아이가 오질 않습니다. 나이는 지금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창세기 17장 24절에 할례를 행했다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 몸에 있는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자르는 것입니다. 잘랐더니 바로 100세 때에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25년 가까이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잘르라는 것입니다. 고집도 잘라버리고 아마 아직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식 가운데 술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를 피우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신 것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 속에 섞여 살아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건을 얘기를 한다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냈던 세례 요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자니 그는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술 안 마십니다. 입에 대질 않습니다. 그럼 담배 피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 담배를 피워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 몸을 망쳐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 삼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술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하나 못 끊는 것은 담배 하나 못 끊는 것은 아무것도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결단성 없는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 험한 이곳에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담배 끊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결단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끊는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2015년은 다시는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답답해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시원케 해드리는 2016년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이삭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바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중에 두 아이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나는 에서가 둘째 태어나는 야곱을 섬길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삭 아버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났을 때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기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렁이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흙 중에도 썩은 시궁창 같은 냄새나는 곳에 묻혀있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이러한 지렁이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형에서도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에서 모습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했더니 제가 에서입니다. 실제 야곱이 에서라고 아버지한테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장자 축복을 받아야 장자권의 축복이 오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형제들보다도 다른 자식들보다도 갑절에 재산 상속이 될 수 있고 장자권이 오게 되면 모든 가족 가운데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자인데 이 장자권의 복을 야곱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형제라곤 둘밖에 없는데 그것도 더구나 쌍둥이 이 두 형제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그것을 뺏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택하셨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손을 쓰십니다.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렵습니다. 자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야복 가르트를 건너게 한 후에 밤은 깊어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 홀로 남았더니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주변에 사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본 천사였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야곱아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쳐버립니다. 씨름했다는 말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고 드는데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움을 거세요. 왜 싸운 것입니까? 야곱은 언갯길에 누군지 모르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도뼈는 영어 성경에는 엉덩이 힙포 조인트 뼈를 말합니다. 여기에 위골이라 말은 한자에 보게 되면 어긋날 위 탈골자를 씁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허리에 엉덩이 뼈가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어놓으시고 치고 난 후에 하실 말씀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저 혼자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의미 속에 이러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주세요. 언제요? 하나님 치시고 난 후에. 언제 이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리 꺾으시고 난 후에. 환도뼈 빠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이름 주시고 창세기 32장 29절에는 야곱을 축복한지라.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던 스스로가 또 변화되던 반드시 그 앞에 어떤 것이 전제되냐면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려고 야곱을 치시고 이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을 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개인 이름이 오늘날 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에 2016년으로는 믿음의 성장판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판이 계속해서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 가까이 가는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마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이때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세상 험한 고난의 길을 걸었고 옛사람의 예수님 이 시대로 말하면 만나기 전까지 신고 왔던 세상 길에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그것을 벗어던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모습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2015년 이전의 생활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2016년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나간 날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아픔 상처도 기억하지 말고 우리 2016년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 다시 2016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다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구약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가 형통했듯이 우리에게도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신을 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 삼으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짐 벗고 잘라내고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육의 것을 잘라내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40세까지 왕자로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대단히 혈기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핍박을 하는 것을 보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서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기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렸던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모세 단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은 감정 절제가 되지 않고 늘 혈기로 사람을 폭력을 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40년 동안 죽음의 사막에서 모세는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40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죽음의 사막을 향해서 가시더니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40년 만에 찾아가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혈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혈기 많은 성격 하나 바꾸는데 다듬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인성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보통 사람 같은 성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따라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의 기업을 받으려면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행했다고 불 끌어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귀신 쫓아내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내적인 능력은 가장 강한 능력은 내가 온유한 사람 이 사람만큼 강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영웅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들어간 자리가 길갈인데 이 길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새 땅, 새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16년도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우린 그 땅 들어갈 텐데 그 시대에 접어들 텐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보실 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그 다툼의 자리에서 왜 다툼입니까? 교만하니까. 왜 다툼입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왜 다툼입니까? 그 성격의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르셔야 하나님 거기서 계세요.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투는 자리에는 절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혈기 내고 다투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런 자리는 전부 누가 대신 그 자리에 함께 하냐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땅을 들어갈 때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길갈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40년 광야 생활에서 보지 못하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40년 광야에서 구경 못한 거대한 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선을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에 어떤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한 장군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라보고 있냐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는 여리고성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자녀가 여리고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낳기는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해서 성장시켰는데 이 아이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부모님은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같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질병이 왔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못 고칩니다.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질병의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고요. 사업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군대 장관은 무슨 장관입니까? 전쟁 장관입니다. 전쟁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 성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손 하나 쓰지 않습니다. 성만 돌기만 하면 돼요.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빌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 해주실 텐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네가 근심하던 근심의 신발, 지금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신었던 옛사람의 신발, 이거 다 벗어던지라. 신발 벗으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가 달라요. 우리가 여리고성,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신발 벗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한테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세상 것을 잘라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따라서 할례는 우리 마음의 할지니 내 마음의 할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할 것들이 있어요. 잘라낼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다 잘라져야 됩니다. 이거 잘라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암덩어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죽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옛사람이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요. 너희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으라 했습니다. 행위가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내 약점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것은 잘라내버린다.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크게 하세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사람을 입어라. 우린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누구든지 나이 상관없고 학력 상관없고 성별 아무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코드에 맞는 사람, 하나님 인격에 맞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2016년도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